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 게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 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자녀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빛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변함없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1년 9월에 보도된 뉴스 중에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 증명서를 도용당해서 차 명의를 도둑맞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당시 담당 기자가 같은 방법으로 동료 기자의 차 문을 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차의 주인이 변한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료 기자의 차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담당 기자처럼 이 땅을 사는 내가 잠시 그것을 빌려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다 움직여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 삶을 계획하고 이끄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뜻만을 주장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레위인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선상에서 또 다른 계수를 하나 더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장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라는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처음 태어난 남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산의 처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재앙을 넘어가셨고 그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신 건데요.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리라 라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의 편에 서서 보면 조금은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도 없고 자손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니 말이죠. 잘못 생각하면 자유도 없고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명확하고도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확하고도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인해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레위인들 같이 우리가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고 마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존재의 의미도 잊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전부 계수하고 이어서 각 지파에 있는 1개월 이상 된 처음 태어난 남자를 계수합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숫자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는 2만 2천 명이고 각 지파에 있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는 2만 2,073명입니다. 그 개수를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남나요? 273명입니다. 이들은 대신할 자들이 없으니까 죽어야 할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또한 분명한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다섯 세겔을 받아서 총 1365세겔을 속전으로 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장자를 대속하고 레위인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아주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 사람도 빠뜨릴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그 가문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문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마지막 4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자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뛰어나고 무엇을 자랑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중하고 사랑하기에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위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욕심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갖고 싶은 것 있어도 욕심 부리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나가는 거룩하고 충성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